기본소득을 막고 로봇 시대에 로봇을 막고 이렇게 해서 고령화 시대, 기본소득 시대, 로봇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는 2020년부터 확 방향을 틀었다. 더군다나 교육 때문에 또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또 아이를 다 키운 부부들은 이제 반드시 내가 도심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여권에서 그죠?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 방향을 틀게 한 거죠. 도심 오염. 코로나의 이유는 기후변화. 도심 오염이에요. 그죠? 이 기후변화 또는 환경 오염. 그리고 도심 인구 집중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 거기에 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과다한 육류 소비 등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해서 온다. 코로나 다음에는 또 어떤 질병이 와서 그죠? 자꾸 변형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탈출 1입니다. 파트 1. 토마스 프레이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도심 탈출이 시작되는 이유. 도시화를 향한 오랜 추세가 있었죠. 그 옛날에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마을에서 바퀴 또는 뭐 말을 타고 사람들이 멀리까지 조금 더 이웃 마을까지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되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차가 나오고요. 그죠? 말에서 마차가 나오고, 마차에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까지. 자동차는 다른 도시로 사람들을 이동시켰고, 비행기는 그죠? 다른 나라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통수단, 이런 신기술들이 사람들을 도심 집중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제 세상이 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하면서 그 와중에 고령화 시대, 기본소득 시대, 로봇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꼭 도심에 집중되어서 필요가 없다. 거기에다가 교육이 도심 집중이 필요가 없다. 저출산 시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디어버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 추세라는 거죠. 이 도심 탈출을 의심하는 사람들 주로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지금 이 시기도 부동산 기업이라든가 부동산 회사에서는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 신문사들은 특히 집값이 오른다고 해야 광고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요즘에 광고는 부동산 개발업자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업자가 죽어버리면 신문사 광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문사와 부동산 기업 또는 부동산 사람 업자들은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항상 거짓말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평균 집값은 2억이에요. 2억. 미국의 평균 집값이 2억이라는 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통계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도시의 쇠퇴를 예측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그냥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의 매력은 아주 강하다. 도심 생활의 뭐 반드시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그죠? 문화 예술이 도심에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거죠. 그죠? 메타버스 시대가 와서 도심에서만 이 문화의 매력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기술 때문에 메타버스가 오고, 기술 때문에 가상현실이 오고, 기술 때문에 과거를 쓰고, 그죠? 우리가 가상현실, 정강현실, 거기에다가 뭐, 믹스드 리얼리티 해서 혼합현실에다가 너무 많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타이도시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금방 일어나진 않다. 이사업체들에 따르면은 2020년 가구 이사 규모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그죠?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주로 가장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탈출은 확실하다. 2020년부터 셀프 서비스 이사업체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캘리포니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기업의 재택근무로 인해서 코로나죠.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심 탈출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간 환승,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인근 교회로 이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전국 부동산 중개인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뉴욕시와 텍사스의 세 개 도시, 주요 도시에 거대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많이 이사를 나가고요. 텍사스로는 저 북동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텍사스의 세 개 도시는 또 더 적은 도시로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추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웹사이트 질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의 거주자들은 여전히 보이시, 피닉스 뭐 이런 애틀란타에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주 멀리 가지는 않고요. 기술 변화, 재택근무가 이 도심 탈출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변화라는 게 뭐 당연하게 재택근무하면서 줌 회의하면서 줌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포탈이라고 있어요. 포탈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3D로 아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벽에 이렇게 네모나게 붙여가지고 박스예요. 포탈 박스 속에서 미국에 사는 아이가 항상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최근까지 재택근무는 특권 또는 예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주로 뭐 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무실 근무하거나 집에서 근무하거나 똑같이 속도로 그죠?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예외로 재택근무들을 많이 했어요. 개발자 그죠? 컴퓨터 이런 사람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거의 1년 동안 이제는 표준이 되었다. 그래서 서비스 회사는 장래에 대부분의 인력을 그 재택근무로 뽑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왜 안 되는지 통신 정보 기술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재택근무를 다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재택근무가 10몇 프로였다가 30몇 프로로 한때는 그죠? 코로나 때문에 90%, 100% 재택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3, 40% 정도는 아마 옛날에 10몇 프로이던 것이 3, 40%는 앞으로 영구히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늘어나겠죠. 재택근무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홈스쿨링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일과 그죠? 일과 홈 일하고 가정 가사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었죠. 이제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의 미래는요 어떨 것인가? 추세는 관찰하기 쉽고 전염병은 그죠 확 너무나 세상을 빨리 바꿔 놓았습니다. 탈도시화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 놨을 것입니다. 사회 변화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인구가 경제, 환경, 정치적인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튼 도심 탈출이다. 디어버나이제이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반드시 도심으로 가라, 강남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은 이미 그죠. 맨하탄화, 맨하탄이 뭐 최고 중심가에서 맨하탄이 굉장히 헐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고요. 재택근무로 가고요. 해서 맨하탄이 텅텅 비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탈도시화 이점 중에 하나는 고소득 근로자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지역 경제에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거를 뿌림 효과라고 합니다. 돈을 뿌리는 거죠. 뿌림 효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던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죠? 페이스북 이 연봉이 많죠. 다른 데보다 연봉이 거의 뭐 10배로 많거나 5배로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외곽 지역으로 좀 적은 도시로 이사 가서 그 규모로 쓰는 거예요. 지금 쓰던 대로 막 쓰는 거죠. 집값만 싸지지만 그 외에 뭐 밖에 나가서 식사, 그죠. 외식을 한다든가,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집안을 꾸민다거나 이렇게 돈을 팡팡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뿌림 효과라 그럽니다. 가난한 지역에 부자들이 많이 이사 온다 이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식이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간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향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생활 방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죠? 거기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거죠. 외부에서 이사를 들어와서 돈을 많이 뿌리면 그 지역 전체가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애틀 시내에서 보이시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고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관점을 갖고 많은 이 고향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햄튼으로 이전할 때만큼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햄튼으로 이사를 갈 때는 정말 대도시에 그죠? 그 구조가 햄튼의 시골 구조로 그래서 뭐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어요. 부족주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활 방식과 새로운 사고 방식을 노출함에 따라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뭐그 사람들이 성북동에 부자가 많이 살았고 그죠? 정주영부터 시작해서 성북동 뭐 평창동에도 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강남으로 다 가서 강남에 뭐, 그죠? 서초구 뭐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변한다 이거죠, 이제는. 그 부자들이 도심 탈출을 시작을 해서 중소도시로, 가까운 도시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주요 도시 내에서 다양한 관점을 확실히 찾을 수 있지만, 도시 환경에서는 자신의 부족이 매우 쉽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동네끼리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하고 교류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온갖 사람들을 그죠. 온갖 여러 부류의 친구들을 사귀죠. 다른 부족들을 사귀는 거예요. 지리 기반, 정치 밀도가 약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느 지역에는 빨갛고요. 어느 지역은 파랗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색깔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죠. 지금 현재 있는 그 여당은 빨갛고, 야당은 파랗고. 이렇게 지리 기반이 확실하지 않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파란색을 좋아했지만 이제 빨간색도 많이 갖고 뭐 등등. 주요 도시 중심가를 교외 지역과 비교한 다음 미국 시골 지역과 비교를 할때 정치적인 성향이 극적으로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역적 차이로 휴스턴 득표수는 로스앤젤레스와 아주 다르죠. 휴스턴 같은 데는 빨간색이고 LA 로스앤젤레스는 파란색이고 아주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탈도시화를 통해서 이제 주로 시골 빨간 지역에 파란색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탈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지리적인 투표 밀도가 이제 혼합이 된다, 분산이 된다. 그래서 덜 양극화된 지역주의를 맞이하게 된다. 선거일 밤에 빨간색, 파란색 의회 선거구 지도가 굉장히 이제 혼합스러워지는 거죠. 여기는 전체 빨강, 여기는 전체 뭐 파랑이 아니고 그냥 빨강, 파랑 막 연결이 지금 그죠. 복잡하게 이제 구도가 짜일 것이다. 보다 다양한 구성의 구성원을 달리야 하는 우리 지도자들은 관심사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빨강이야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그 구도로 가면 되죠. 그들이 좋아하는 전략만 짜면 되는데 파랑도 빨강도 섞여 있을 때에는 이제 중심 관심사를 그죠?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환경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불행히도 시골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뭐
완전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대중교통에 의존했던 도시 거주자들은 이제 더 많이 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더큰 발자국을 가진 큰 집을, 더큰 탄소 발자국을 가진 큰 집을 살수 있어요. 이러한 주택, 난방, 냉방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는 소규모 도시주택 아파트보다 훨씬 더 대도시에서 비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도시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염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물러서게 하죠. 오염을 감소시키려면 인구 감소가 따라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배출량을 줄이려면 중요하고 극적인 배출량 감축 정책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심 집중되는 이 도심의 중앙에는 배기가스를 내는 그죠? 차는 못 들어오고 전기차만 들어온다. 이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그런 형태의 정책 규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죠. 기업 효율성 향상. 오늘의 이런 뉴스는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아주 강한 발전을 보인 것은 B2B 산업이고요. 이런 기술 및 기타 회사의 이런 설명이 그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더 적은 재고를 유지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더 생산적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서 해당 기간 동안 뭐 효율성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B2B 산업이 그죠? B2C 산업일 때는 그죠? 컨슈머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자들을 상대할 때는 아주 복잡하지만 B2B 산업 그죠? 에서는 재택근무 해도 되고 생산적인 이런 그 효율성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원 생산성은 출퇴근에 걸림돌이 없고요. 업무에 관련된 산만함이 줄어들고요. 회의가 빡빡하게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고요. 출장이 극적으로 감소해서 향상되었습니다. 생산성이 대부분 재택근무하면 향상이 됩니다. 우선 출퇴근 2시간 내지 3시간, 뭐 4시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안 하죠. 출퇴근을 안 하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뭐 회의하자고 부르고 누가 찾아와서 찾아오고 뭐 복잡해요, 그죠? 근데 집에 있으면 찾아올 사람이 없고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자기 혼자 업무에 집중이 있어서 산만함이 줄어들고요. 자, 회의가 더 빡빡하게 진행되고, 그렇죠? 회의는 내가 뭐그 계속 하루 종일 회의를 10개도 할수 있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화장실만 집에서 갔다 오니까. 출장이 사라졌습니다. 극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거는 거의 사라졌어요. 출장이 못 가죠. 왜냐하면 폐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국은 그죠. 폐쇄예요. 그냥 밖에 못 나가요. 음식 사러 겨우 갔다 오고 이런 정도죠. 그 정도밖에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그죠. 내가 집에 꽉 묵혀 있을 때는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행과 회의가 필수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수예요. 가지 않으면 그죠. 우리 회사가 망해요.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출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 중에서 일부는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2년이 지속됐어요. 팬데믹이 1년이면은 100% 복구하겠다 했지만 2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화되어서 팬데믹 이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사무실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택근무하는 직원의 생산성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몇 개월과 몇 년이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만 나는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탈도시화에서 반응하는 대신, 탈도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기업 동향이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티어 원 도시, 그러니까 요 부근에 여기 우리 회사는 요 부근에 있으면 언제든 출퇴근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이런 곳이 있고 최고 도심 지역 주요 고층 본사에서 벗어나서 티어 2 일반 도심 지역. 티어 원은 맨하탄 중심, 티어 원은 강남 중심 이야기하는 거고 티어 2는 조금 떨어져서 성북동까지, 그죠? 강북 다 아울러서, 이렇게 사무소나 캠퍼스를, 그죠? 이동할 것이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 공장이라든가 연구소를, 공장이나 연구소라고 부르지 않고 캠퍼스라고 불러요. 일반 캠퍼스라고. 자, 캠퍼스 아니면 랩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연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런 말이에요. 어휘, 예술의 확산. 일부는 탈도시화가 문화적 활력을 상실한다라고 주장했지만요. 대도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활력 상실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말이죠. 관찰자들은 제로섬 트레이드오프 이런 면에서 다시 예술마저도 이제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어디든지 볼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된다. 문화와 예술에 관해서 댈러스 사격의 명사의 손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이익이다. 댈러스의 사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댈러스의 제일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댈러스가 옛날에 오일, 그죠? 석유를 파는 중심이고 가장 부자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미국의 가장 부자가 댈러스 사격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에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자원과 예술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 이동이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 소도시로도 문화 예술이 옮겨간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그죠?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들이 또는 예술 활동들이 중소도시로도 간다.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술이 번성할 것이다. 탈도시화는 탈균질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공동된 이런 주제는 자발적인 탈도시화가 세상을 흔들 것이다. 흔들어 뒤집을 것이다. 누군가가 대부분의 돈과 재산을 모았을 때 모노폴리 보호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탈도시화는 물론 극적이진 않지만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탈도시화가 시작이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는 무서운 질병이다. 사라지지 않고 황토병으로 영원히 남는다. 가족,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에도, 그죠? 이 질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도심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잃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사를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도심 탈출이 또 시작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 세계에서 거시적인 수준의 변화를 촉발했다. 특정 추세의 궤적을 우리의 미래로 영원히 바꿀 뚜렷한 이런 조정을 이루어냈다. 탈도시화는 의료, 재앙, 연구,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2020년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더 나은 변화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탈도시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산다면, 아니면 지금 중심가에서 땅을 제일 비쌀 때 팔고 빨리 중소도시로 싼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합니다.